안녕하세요. 서울국제음악제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가람입니다. 이번 서울국제음악제의 주제는 낭만이죠. 저희가 낭만 하면 자연스럽게 청춘, 젊음이 떠오르는데요. 여기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낭만으로 삶을 채운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브람스인데요. 스승 슈만의 아내였던 클라라 슈만과의 우정, 그리고 러브스토리는 이미 너무 유명한 일화죠. 클라라 같이 훌륭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며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음악가를 지극히도 아꼈던 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누가 싫어했겠나 싶은데요. 아마 브람스는 스승 슈만의 죽음 이후 클라라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점점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마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고백들이 오히려 증폭된 형태로 그의 음악에 투영된 것인지도 모르죠. 그의 음악이 중년을 지나 말년에 이를수록 로맨틱한 감성이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낭만이 그저 흩어지는 바람 같다면 중년의 낭만은 눈빛만으로도 느껴지는 마치 기품이 있는 설렘 같달까요? 이날의 연주는 바로 이런 무르익은 낭만의 정서를 담은 브람스의 실내악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브람스가 50살이 되었을 무렵 작곡을 시작했던 작품인데요. 이 시기에 브람스는 정말 많은 작품을 쏟아냅니다. 작곡가로서 전성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런 시기에 유독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곡 역시 시작부터 매우 감미로운데요. 아름다운 선율과 인상적인 리듬, 풍요로운 대입법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변주에 탁월했던 브람스는 이 곡의 2악장에서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이 악장을 듣고 있으면 낭만 음악의 정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예요. 강렬하고 힘찬 마지막 악장은 마치 이것이 나의 낭만이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 작품을 바이올리니스트 베할라, 첼리스트 홍은선, 피아니스트 김규현이 연주합니다. 첼리스트 홍은선은 거장 프란츠 헬머슨의 제자로 그녀의 놀라운 연주 능력에 대해 자주 자랑하곤 했다고 해요. 최근에 열린 베토벤 첼로 전곡 시리즈에서도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해석으로 감탄을 자아냈던 연주자입니다. 피아니스트 김규현은 예술감독 류제준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연주자로 앙상블 오프스 멤버이자 또 고결한 보석 같은 느낌과 동시에 내면에 아주 강렬한 열정을 품은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에는 지난 개막 음악회 프리뷰에서도 소개드렸던 엘리나 베할라가 함께 하는데요. 아마 브람스가 살아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낭만, 이렇게 말할 연주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두 번째로 연주될 작품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오프스 번호 114번입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작품들은 거의 말년에 작곡되었어요. 현악 5중주 2번을 작곡한 후에 브람스는 심각하게 은퇴를 고려했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그 이후에 바로 이 작품을 세상에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이 작품의 도입부를 들으면 왜 그가 은퇴를 고려했음에도 이 곡을 내놨는지 알수 있습니다. 단단한 새 악기의 결합은 아, 이것이 낭만이구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브람스가 이룬 가장 위대한 음악적 성취 중 하나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이 귀한 곡을 연주할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은 방대한 다이내믹,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안정된 해석력을 갖춘 연주자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거기에 서울국제음악제의 주축이자 서울대 교수인 첼리스트 김민지의 깊고 매력적인 저음 사운드가 함께 브람스 음악의 진수를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피아니스트로서 실내악에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와 열정을 쏟고 있는 연주자죠. 피아니스트 이타마르 골라니 함께 낭만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의 마지막 작품은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2번 오프스 번호 26번인데요.
그야말로 브람스의 젊음이 묻어나오는 작품입니다. 브람스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흔히 베토벤을 중심으로 한 고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브람스는요, 슈베르트에게도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 작품은 브람스가 슈베르트의 작품을 5년 동안 충분히 연주하고 흡수한 뒤에 작곡한 곡입니다. 브람스 본인이 워낙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고요. 덕분에 슈베르트의 유장한 멜로디와 레가토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죠. 브람스 특유의 길고 유연한 프레이징은 바로 이 슈베르트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아노 사중주 2번은요, 브람스의 실력 작품 중 가장 연주 시간이 긴 편에 속해요.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긴 작품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워낙 반복이 많은 슈베르트의 작품이지만 정말 연주를 잘하면 한번더 반복해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브람스의 이 작품은 그런 지루함조차 느낄 틈이 없습니다. 빛나는 청춘의 단면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듯한 이 곡은 모든 순간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작품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비올리스트 김상진, 첼리스트 클라우디오 보르케스, 그리고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연주합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죠. 그리고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으로부터 신뢰하게 거장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은 겸손한 성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모두에게 상냥하고 온화한 기품을 가진 좋은 사람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작곡에도 뛰어난 소질을 가진 비올리스트 김상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 또한 브람스입니다. 함께 연주할 피아니스트 문지영 역시 이 작품을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곡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20대의 젊은 피아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피아니즘은 놀라울 만큼 노련하고 섬세합니다. 2014년 제네바 국제 콩쿨과 2015년 부준이 국제 콩쿠르를 연이어 우승하며 화제를 모았던 피아니스트지만 지금의 문지영 음악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꾸준히 자신을 당금질하며 성장한 흔적이 보여 더욱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런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깊은 내면은 브람스 음악을 연주할 때 유독 더 와닿는 느낌인데요. 특히 느린 악장에서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음악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국제음악제 두 번째 공연, The Best of Brahms 실내악편은 10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리는데요.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일요일 오후, 낭만의 산책길을 걷듯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씨가 작곡하고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가 함께 연주한 로맨스 폴 비올라 앤 피아노를 소개드리면서요. 저는 세 번째 공연 프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